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새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. 당의 핵심 관계자는 비대위 수기 끝에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사용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. 통합당은 앞서 국민의힘 외에도 한국의당, 위아다 등 세 가지 당명을 최종 후보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은 당명 공모에서 국민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제한된 점 등을 고려해 국민의힘을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통합당은 온라인 의원총회에서 새 당명을 추인하고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를 거쳐 내달 초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.